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3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죠.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32만 702표, 그래서 한 62% 정도를 차지해서 1차에서 50%를 넘었기 때문에 그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이 됐다. 그 작년에 김기현 대표가 52.93%로 당선됐고, 2021년이죠. 이준석 대표가 43.82%로 당선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압도적인 표다. 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이제 20%, 나경원 후보가 19%, 윤상현 후보가 9%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전당대회 당원 투표율은 최종적으로 48.51%. 작년 김기현 대표 선출 때는 55.1.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 6.59%포인트가 낮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2023년 작년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 이준석 선출 때는 투표율이 45.36,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이번이 높은 거다. 그러니까 이번 투표율이 뭐 그렇게 낮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뭐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여기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16만 4,919, 그래서 김민전 의원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이제 여성 목세 최고위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낙선을 했고, 결국 당선자는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이렇게 네 사람이 돼 있고, 청년 최고위원은 진종호. 진종호는 24만 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출직, 그러면 이제 선출직에 다섯 명이죠. 청년 최고위원 포함해서 여기에 이제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장동혁, 김재원, 뭐 진종호, 이 정도가 친한계고, 그 다음에 한동훈까지 있으면 이제 네 명 정도가 친한계가 된다. 자, 뭐 승인 뭐 아시다시피 그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그 어떤 총선 전략 뭐 이런 곳에서 실패했다. 물론 거기에 한동훈 후보의 책임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달라야 된다는 기류, 이 부분에 대한 당원들의 판단, 뭐 그게 가장 컸다고 봐야죠. 한동훈 대표가 됐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윤 대통령과 함께 가서 윤 대통령이 아바타 노릇을 했다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으면 정권 재창출은 요원하다, 아마 이런 판단을 국민의힘 선거인단이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초반부터 어대한 분위기 뭐 약간 그 깨진 걸로는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 깨졌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뭐 50% 안팎 정도 뭐 이 정도로 해서 좀 예측이 어렵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역시 어대한 분위기는 그냥 여전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마 맞는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네거티브가 난무했다. 그거는 처음부터 어대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후발주자이자 그 어떤 뒤늦은 그 이제 추격전 양상을 벌였던 원희룡, 나경원, 이 두 후보가 이제 약간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저는 뭐 이게 그 검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한동훈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무적 판단 역량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조금 이제 오버해서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모두가 뭐 손해본 전당대회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늘 전당대회마다 저는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검증이 치열하게 전개가 됐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던 집권당 전당대회였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그 일정 중반 정도 이후부터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그 개입하면 지금 같은 그 상황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워낙 어대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한동훈 대표 되는 것을 막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아마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주목되는
한동훈 후보의 그 미래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당대회는 한동훈이 곧바로 대표가 될 수도 있는 전당대회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불참을 택하지 않고 참석을 했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는데, 자, 거기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다. 무슨 얘기죠? 무슨 일각에서 뭐 탈당 뭐 등등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다 라고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운명 공동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당정은 원팀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자 1호 당원으로서 국민의힘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이 대표가 되더라도 우리는 원팀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걸 내외에 과시한 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약속이 뭐 언제까지 갈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적어도 오늘 이 순간까지 한동훈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자, 우리가 운명 공동체다. 지금까지도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다. 그 다음에 강력히 뒷받침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일단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한동훈 뭐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뭐 김옥균 프로젝트 이게 성공할 것이냐. 저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죠. 왜냐면 친한계가 당선이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예측은 맞았습니다. 친한계가 장동혁, 김재원, 진종호, 거기다가 한동훈 대표까지 네 명이 선출직 중에서 네 명. 선출직이 이제 청년 최고위원까지 합치면 6명 아닙니까? 4명의 대표의 청년 최고위원까지. 그 중에 4명이 친한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4명이 공석일 때, 궐위일 때 비대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불가능해진 거죠. 친한계가 다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김옥균 프로젝트 어쩌고 하는 게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그것도 불투명하죠. 그러나 있었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가 없다. 그건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해드린 그거와 똑같은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됐습니다. 과제가 뭐냐?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 윤과의 차별화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인용하느냐. 만약에 그게 인용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인용한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이 갈등은 어느 정도의 공식적인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발언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인용할 수 있다. 근데 과연 자, 김건희 특검법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해병대원 특검법, 이거는 이미 제3자 추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아마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제3자 추천까지는 양보를 할 텐데, 공수처 수사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 제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가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된 뒤의 특검, 아마 제3자 추천 특검, 이런 거를 그 제안하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 야당에서 그 법안을 그냥 수정해서 처리하려고 할 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거기에 동의할 것이냐, 제3자 추천으로 만약에 그 민주당이 바꿨을 경우에 동의할 것이냐, 아니면 아니 공수처 수사가 막바지니까 좀 한 달 정도 기다리자 이렇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정무적 판단 요소죠. 저는 제가 지금 추정컨대는 아마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자는 쪽으로, 왜냐하면 막바지니까 그렇게 아마 한동훈 대표가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 이거는 없어진다고 봐야죠. 김건희 특검법, 이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서울중앙지검, 지금 뭐 한참 그 이제 제3의 장소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아마 김건희 특검법도 결국은 이게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될 텐데,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너무나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이 그 김건희 여사 조사에 관한 국민 여론을 자극해 놨기 때문에 아마 특검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용산과 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그 뭐 조율을 할 텐데 뭐 철벽 방어를 할 수도 있겠죠. 아직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번의 검찰 조사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특검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용산에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제가 이게 이간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오늘 이런 상황을 보면 한동훈 특검법을 용산에서 수용할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이제 또 하나의 과제는 바로 국민의힘의 지지율 회복입니다. 어느 정도 차별화를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텐데 차별화를 하지 않았을 때는 지지율이 지금처럼 그냥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 뭐 당분간 한 보름 정도는 뭔가 그 컨벤션 효과를 좀 누리지 않을까요? 그 다음이 문제죠.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8일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되면 이제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될 겁니다. 이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올라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저는 어느 정도의 차별화는 한동훈 대표가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컨벤션 효과에 이어서 앞으로 한 몇 달간 국민의힘 지지율 회복 이거는 상당한 정도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과제죠. 뭐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힘만 그 혼자 잘 나간다 이것도 어려운 거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되고 결국 윤한 갈등이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앉으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거기에다 윤 대통령이 만약에 정치력을 조금 더 가미를 한다면 더 좋아지겠죠. 그거는 미지수다. 뭐 현재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의 긍정 평가를 견인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이제 그런데 문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전국 규모의 선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이제 이게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한계적임이기도 하죠. 내년 9월이면 한동훈 대표는 만약에 대선에 진짜 출마한다고 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대표직을. 그런데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보면. 그렇다면 13개월 만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선거 한번 못 치러보고.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자, 뭐 개인적인 인기는 조금 올라가겠지만 이게 도대체 언제 뭐로 보여주는 실적으로 보여줄 만한 게 별로가 없다. 13개월 동안 뭘 실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게 좀 애매합니다. 정치발전? 정치발전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좀 불가능한 과제거든요. 한동훈 잘 나가는데 이재명 대표가 협조해준다. 그럴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되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이 바로 한계고 한동훈 대표의 13개월이 뚜렷하게 내놓을 만한 실적이 없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과의 약간의 차별화 뭐 이런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어필할 수 있을까? 요게 좀 숙제입니다. 숙제.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법률 마인드를 빨리 벗어나서 검사 마인드를 벗어나서 정치인으로 변신이 얼마나 빨라지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고 여기에 이제 이 모든 것을 뒤덮는 변수 이재명 변수죠. 한동훈 대표가 조금 뭐 미진하더라도 상대적이니까 정치라는 거는 이번 10월 또 11월 초까지 늦어도 11월 초까지 이제 위증교사 선거법 이 재판의 결과가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둘 다 유죄를 받는다 내지는 하나라도 유죄를 받는다 라고 했을 경우 한동훈 대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듯한 양상. 결국 이재명이 흔들리면서 국민의힘이 안정을 되찾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 오늘 전당대회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